안녕하세요. 부양남 무봉입니다. 또한주 동안 잘 계셨죠? 그동안 뭐 이리저리 뭐 추위도 많이 겪고 이제 지금은 온실이 그리운 그런 시절입니다. 부양남 그 전시회를 앞두고 저희들 조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매주 토요일 날또 방송했던 판매 방송했던 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아예 그 방송을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또 이제 지금 전시회가 한 지금 12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한 1일부터 아마 여기 저희들이 아마 세팅을 1일이나 2일부터 아마 세팅을 할 거예요. 세팅을 하면은 보다 더 발전되는 지난해보다 더 발전되고 멋있고 웅장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꾸미려고 조금 밤낮을 어떤 때는 부양꽃미남이 밤 12시까지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조금 안타까워요. 요 꽃은 이제 지금 살몬 핑크라고 해가지고 꽃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요 아이들의 복숭아색 그죠? 특별히 뭐 따로 아니십니까? 뭐 요거는 분류를 안 해도 누구나 이렇게 부양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다잘 아실 거예요. 제마니 누브랍니다. 요거는 요거 해가지고 여기에 잠깐 요거부터 먼저 소개시키고 하겠습니다. 버브라타 알바예요. 버브라타 알바 이제 늦게 때늦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펴가지고 예쁘게 한컵 뽐내줍니다. 지금 여기에 부양꽃미남이 요즘 전시회를 앞두고 팔루다룸을 이래가 개척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품은 아니고 아직까지 고기도 안 넣고 밑에 고기가 들어갈 건데 아마 전시회 오시면은 예쁘게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내용물도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활기차게 이제 지금 부착시키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뭐 이런 되겠죠, 그죠? 여기도 또 하나 더 만들었네. 하나 더 만들어 코코피스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한뭐 그냥 막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 증, 그 증화시키 가지고 증화시킨 다음에 이제 고기를 아마 넣을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일본 전시장에 가면은 진짜 아름답게 예쁘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해가지고 난걸 보고 저희도 이런 저도 이제 한국에 가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부양꽃미남이 하고. 여기에 주로이지 지금 꽃이 피었죠, 그죠? 꽃이 피는데 요거는 다행히 한 송이 피고 나면 또한 송이 피고 한 송이 피고 나면 한 송이 피고 이랬는데 많이 꽃 많이 피었죠. 이게 쭉 내려가면서 뭐 한번 봐주세요. 이게 꽃줄기인데 쫙 밑에 가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피려고 전시회 때 아마 요건 요 아이는 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 14개 정도 피가지고 나왔네. 14개 정도 피가지고 나와가지고, 15개, 16개. 몇 개, 보통 보면은 여기에 제가 길러보는 게 최고로 많이 보는 게한 24개, 5개에서 마무리를 하더라고. 쭉 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피기 때문에. 지겹지 않는 꽃이 이게 막 피고 나서 또 있다가 조지고, 벌거나 있다 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 전시장 세팅하기 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구난방하게 일단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몰아놔둔 곳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꽃은 화형은 깔끔하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좋고 요것도 이 쳐다 보면은 스톤필드하고 싱크인 테나리오하고 부모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싱크인 테나리오를 닮아가지고 이 후육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요 이게 요 뒤에 이래가지고 쇠파리
굉장히 늘은 거예요. 이거는 올해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인데 내년에 아마 이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양으로 안 했습니까? 아마 올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던 햇빛송입니다. 오늘 요즘 왜 난초 물주기 유행해서 물을 안 주나 하다 보면 요즘 물 주면은 꽃안 됩니다. 꽃이 안 되고 그냥 물을 안 주고 저희가 잘 길러놨던 발브 그냥 그 에너지를 그냥 소비를 시켜가지고 뭐든 아니십니까 그죠? 영양을 꽃에다가 치중을 하게끔 만들어요. 물을 줘가지고 꽃들을 올리면 꽃안 핍니다. 꽃안 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물을 삼가해 주시고 물을 꼭 주고 싶으면 15일에 한 번, 그 10일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주셔야 돼요. 많이 주면은 꽃이 탈락되는 자 그런 자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꽃들 물로 꽃은 물로서 피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뚱이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피우는 건데. 그럼 꼭 큽니다. 폰팁입니다. 이거 꽃이 정말 예쁘게 향도 옆에 가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싱코인 테나리오 아니십니까? 이래 그 싱코인 테나리오 그 셀프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티포로 나왔습니다. 티포로 나와가지고 올해 첫 꽃인데 아주 꽃도 깔끔하게 잘 나왔었어요. 내년에 더 예쁜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되면은 아마 더 발전된 모습을 아마 꽃이 그렇게 웅장하게 필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개한개 설명해 가면서 한개한개해 가면서 가는 것 되면은 좀 오래 시간이 오래 가지 않나 끝까지 영상 즐겨 보시면은 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의도님 예쁘게 잘 자랐죠. 이제 지금 이제 꽃대는 약한 1cm 나왔습니다. 1cm 한 2월달에 요거는 2월달이나 6월달쯤 돼서 아마 꽃이 필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게 부양의 모습입니다. 부양은 오래전에 이렇게 진짜 정말 든든하게 한개한 개를 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저희는 부양에서는 항상 꽃들 확인하고 꽃이 아니면은 뭐 저희들이 돈 주고 일본에 저런 데서 돈 주고 그 전시회나 이런 데서 사도 혹시나 못 믿어서 저희들은 부양에서는 한번더 꽃들 확인한 후에 꽃들 판매를 합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보통 분들은 유모나 그저 꽃이 없는 상태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피고 나서 어떤 조그마한 불상사가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뭐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양에 사실 아니었으면 이렇게 꽃들을 확인시키고 판매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다른 데 판매하는 분들보다는 아마 가격이 높을 거예요. 높아도 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니십니까? 이게 후회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아무래도, 키운, 그죠? 이 정도로 키워가지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꽃들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높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요 꽃대 사람들이 다 이래가지고 그걸 합니다. 요것도 싱크인 테나리오. 지 오리지널 싱크인 테나리오 오리지널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제가 봐서 싱크인 테나리오 오리지널이라 그래도 누구나 다 누구도 다 믿을 겁니다. 아마 요거는 그렇지만은 요 애도 그 싱크인 테나리오하고 어디지 먹고 싱크인 테나리오하고 뒤에 이말 키졌네. 이게 뭐지?
아, 신권 대나리아하고, 잠깐만요. 아, 신권 대나리아하고, 발원하고 셸프예요. 셸프해가지고 물방울은 깡이 되었습니다. 깡이 되고 이래가지고 꽃은 신권 대나리아를 닮아 놓았습니다. 큰 목부 대작입니다. 꽃이 완전히 순백색으로 나중에 오시면 전시회 때 오시면은 저 뒤에 꽃이 새송이 나오는 게 저게 필지 안 필지는 모르는데 저거는 나올 때 아니십니까? 이게 완전 세미알바를 놨다가 한 이틀, 3일 정도 되면 이렇게 물이 이제 점점 들어가 가는 그런 종이에요. 요 먼저 핀 아이들은 꽃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지금 시들어가는 중이에요. 이것도 양쪽에 가에 페롤라가 있습니까? 멋지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점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와 이거는 꽃새송이 저쪽 뒤에 왜 이래가지고 한목에 동시에 피었으면 동시에 피었으면 꽃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할 건데 동시에 피지 못하고 저쪽 뒤에 두 군데는 나중에 지금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 아말리아인데 어제 오신 분도 아, 이 발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 뭐 물만 잘 주면 꽃 저렇게 발부가 통통하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아 여기도 아 진짜 이꽃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죠? 이게 부양의 매력입니다. 저쪽 뒤에 피던 아이들은 먼저 웅장하게 많이 피던 아이들 서서히 이제 막 오래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 애들이 올해 꽃들 한번 필지 안 필지는 제가 그거는 장담을 한번더 아니십니까? 피면은 입속에서 나오게 돼. 저거는 프린셉스 입속에 되게 돼. 4월달에 제가 봤을 때 4월달에 틀림없이 한번더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세미알반데 저것도 그 페롤라예요. 약간 물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 가위에 그죠? 물이 들면은 무조건 페롤라예요. 넬리아 종인데 하, 진짜 꽃이 탐스럽게 핍니다. 이게 꽃이 한두 송이도 아니고 계속 꽃이 피어 나오네요. 계속 위에서 답니다. 아마 전시회 오면은 아마 최고조의 절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게 너무 꽃대가 너무 커가지고 쭉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피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아 향도 상큼하게 좋네요. 요거는 아 젠마니 셀룰레아입니다. 제마니 셀룰리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오랫동안 이래 가지고 꽃이 피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꽃이 피어가 있어 가지고 전시회 오시면은 아마 다소 이제 지는 꽃들도 퇴색되는 꽃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새롭게 이렇게 꽃망울을 키워 가지고 확 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요런 아이들은 전시회 일정에 딱 맞추어서 아니십니까? 예쁘게 필것 같은데. 계속 피어나옵니다. 이 안에도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숨어서 두 송이가 피어가지고 두 송이서 숨어가지고 피는데 저 뒤쪽에서 또 꽃망울이 또 나오네. 요거는 뭐 내년에 청상 뭐 해체를 해가지고 낮게 이제 이래가 해가지고 뭐세 포트 세 개씩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제 갈것 같아요. 잠시 메알바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먹거리 하나도, 아, 여기는 물방울이네요. 물방울. 요거는, 뭐, 지금, 자, 전시회 때 오는 것 때문에, 하랴 막은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조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씨 채취를 해야 되겠죠? 그 씨를 채취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또, 뭐,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씨를 채취해야 돼. 워크를 하나도 다 예쁘게 피는 게 아니고, 요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못난이로 또 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못난이로 피는 아이들도 있고, 요렇게 기, 그, 불라매가 딱 드러나 있으면 요런 아이들도 있고, 또 토끼기처럼 요렇게 피는 아이들도 있고, 요렇게 이래가지고 조금 꽃이 지저분하게 피더라도 요거는 이제 실패예요. 꽃 자체가 실패예요. 요렇게 지저분하게 피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깔끔하게 피는 아이들도 있고, 다 못난이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예쁘면은, 뭐, 어떤 사람 뭐, 이래 진선미 상을 가리고, 뭐, 금상대상, 금상대상 은상까지 아니십니까? 가릴 필요도 없는 거고. 모시아이, 아, 트리안의 세미알바입니다. 진짜 꽃 예쁩니다. 이렇게 청초하고, 막, 그냥 코를 갖다 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항상 여기 요내 항상 해마다 요 요쪽이 올라가더라고. 요렇게 반듯하게 요렇게 펴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그게 하나 의미예요. 해마다 그렇게 핍니다. 디비랍니다. 아, 잠깐 외도입니다. 이게 부양의 석곡입니다. 석곡 대주들 큰 덩치들입니다. 이 돌에 석불을 한 건데. 요즘 물 관리를 잘 해야 돼가지고 이쪽에 물이 없는 곳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요 아래들도 올해 왕 건데 요렇게 아마 2월달, 3월달 되면 아마 요 아이들이 꽃이 필 거예요. 피면은 올해 이제 우리가 종자 차원에서 드린 건데 사또씨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십니까? 그죠? 요거는 저희 이제 꽃 확인한 후에 아니십니까? 그 꽃이 맞으면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룰. 요게, 요, 이제, 셀룰도 잘, 그, 사셔야 되는 게, 셀룰이 보통 보면 요게 잎 자체가 아니십니까? 우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비슷하고, 요렇게 진한 색상을 사셔야 돼요. 요렇게 진한 색상이 밑에 우회하고 아래하고 조금 진하게 차이 나는 이 아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높은 가격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꽃 좋죠?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올해 저희들은 첫 꽃입니다. 첫 꽃이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첫 꽃입니다. 아, 여기에 또 도겨놓은 먹은 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전시회 때확 피겠네. 도겨놓은 먹은 실생입니다. 요거. 하여튼간에 여기에 또온 그, 요번에 일본에서 온 것도 이렇게 발부는 다 좋고 이렇게 다 꽃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해가지고 전시에 오셔가지고 꽃 아니십니까? 저희 부양을 믿고 아니십니까? 부양을 믿고 나벨이 꽃이 확인이 안된 꽃이라도 이래가지고,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판매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혹시 나가서 한 개라도 저는 불상사가, 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하는 거지. 저희들도 판매는 하고 싶죠. 판매는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양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는 뭐, 이래가지고 실수를 해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용서가 되겠지만은, 부양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요는 제품을 떠나면 전시회 끝나고 나면은 이 작품은 전시회 끝나고 나면 제품을 떠납니다. 도겐한번 실생이야. 요것도 이게 발원 이제 발원 아니십니까? 이래 실생 그 실생 꽝이 된 건데 꽃 화형은 굉장히 아니십니까? 예쁘게 잘 피었습니다. 요거는 뒤에 한 송이 핀 거는 한 송이 피니까 아무래도 꽃이 조금 더 크네. 한 5mm나 5mm 정도 더 크게 될것 같습니다. 만화를 피고
물방울은 깡이 되지만 안 했으면 그 문장은 명성 그대로 안 했으면 아직까지는 그 문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미로 반듯하게 달이 났으면 아니십니까? 참 좋은 꽃인데, 그죠? 이게 뭐 꽃이 피가지고 요 종자 특성상 아니십니까? 이게 지난해에 이게 반듯하게 좋은 품종을 우리 호야님이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아마 가져갔는데 올해 꽃 소식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 반듯한 꽃이었는데 다른 분 주기 아까워가지고 우리 호야님 드리는데 꽃 소식이 없네요. 비니칼라입니다. 올해는 비니칼라가 조금 부족하게 피었습니다. 피었는데 지금 뭐 조금 이상한 그런 이제 올해는 뭐 쳐다본 올해 전시에서는 대형 카델리아들이 작년 지난해에는 대형 카델리아들이 엄청나게 아니습니까? 피어서 올라갔는데 올해는 대형 카델리아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바입니다. 알바고. 요 위에 있는 걸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는 알베센스예요. 알베센스. 요것도 이 코코볼에서 코코볼을 거꾸로 해가지고 안에 수태를 낸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들도 이렇게 피우니까 이 매달아 부작을 하시니까 이것도 하나의 특색이 좋네요.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잠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꽃은 이게 왜 이렇게 배신을 하는가 그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쳐다보면은 티포하고 스즈키 먹고 스즈키하고 바론 하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두 부모 다 티포예요. 티포인데 이 모종 꽃이 나온 거는 이렇게 쉘룰이 나왔습니다. 쉘룰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베니겠죠, 그죠? 스즈키가 아니고 여기에 베니 종인데 사쿠라 레넨드로비하고 바론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폈는데 꽃은 그렇게 올해 또 이것도 올해 꽃첫 꽃이고 첫 꽃이고 이게 다 피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뭐 나벨이 바뀌었는지 아니 지금 꽃이 진행돼 가가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사쿠라 레인드로비를 많이 닮아가 있습니다. 닮아가 있는데 간혹 또 뭡니까 싱크인 테나리오에서도 티포가 나오고 셀룰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기 이제 교배를 하면서 이제 베니겠죠, 그죠? 베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어야죠, 뭐. 요 아이는 알베센스, 그죠? 요것도 꽃 반듯하게 예쁘게 참 예쁘게 폈네. 근데 잎이 약간 살짝 말렸습니다. 꽃이 요거는 13cm 나왔습니다. 요 거리가 13cm 나왔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요게 거리가 13cm 나왔습니다. 꽃이 완전 여기도 CM 알바에서 저희들이 하나 선별해가지고 가려냈는데 요 알베센스로 꽃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쿄나무반 거기에서 실생이 나왔는데 뿌리가 조금 털이 다르게 나와서 이제 저희들이 구분해 놨는데 CM 알바 속에서 이제 이게 알베센스가 나왔습니다. 맥시마 세미알바입니다. 이게 물방울 봐보세요. 카오카미입니다.
보시죠. FCC 수상한 카오카미입니다. 저쪽에 반대편에 이 지금 나오는 꽃은 조금만 있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급속 성장을 시킨다 보니까 조금 꽃이 약간 쭈글거리는데 반대편에는 자연스럽게 한번 피워 보겠습니다. 피워 가지고 2월달에 멋진 영상도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보셨던 삶은 핀가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는데 나중에 이 색깔이 살짝 돌아옵니다. 요 아래 아래 잠깐 내가 소개를 시켜. 유희가 있으면 이렇게 저는 꽃이 크게 피는 줄은 몰랐습니다. 유희가 이게 완전히 콕시니아 있습니까? 콕시니아 원 오리지널만큼 안 있습니까? 크게 피었습니다. 와, 진짜 정말 꽃이 크게 피었어요. 요게 아까 뒤에 빅토리아 꽃이 정말 이래가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화려하게 피고 이미 한 분은 다른 분한테 있습니까? 판매 있으면 예약 핀이 꽂혀졌습니다. 꽂히지고 판매되고 뭐더 좋은 쪽으로 한번 가그 판매돼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갈 겁니다. 아, 여기도 젤룰레가 많이 폈네. 확실히 조금 많이 피니까 꽃이 좀 작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몬테아줄 이제 고저 몬타나 있습니까? 고는 이제 거는 종자예요. 거는 종자예요. 진짜 이번에 사상 최고로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피해가지고 전시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한뭐그 제가 뭐꽃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시회 때뭐 저희들이 이걸 다 판매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전시회 손님 초대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조금 양보를 했으라도 많은 꽃들 보고 있습니까? 많은 꽃들 보고 최대한 이렇게 되는 꽃들 아니십니까? 감상하시라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아니 뭐 중단을 하고 판매를 중단하고 오시는 손님들 실망하지 않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프라타 카리니아입니다. 요 꽃은 뭐 거의 저희 집에 피가 있었던 아이가 지금 한 달이 넘었죠, 그죠? 한 달이 넘고 요 완전히 뭐. 아래도 넬리아는 조금만 있으면 저조합니다. 저지하고 그 대신에 최고로 오래 꽃이 가틀리아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최고로 많이 피는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이 정도 피겠죠, 그죠? 이 정도 피해 가지고 제가 하나 여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양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일본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발부가 이렇게 되었어요. 부양이 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커져 버리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영양제를 쓴게 아니고 물 주는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에서 있습니까? 이렇게 딱 주는가 그게 최고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 주기 난조 여행을 하는데 내년에 있습니까? 저희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워크리아나를 물주기를 한번더 단축해서 방송을 할는지 안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덴드로비움을 아니십니까 가볼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더 아직까지 한달 정도 남아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한번더 고려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덴드로를 할지 워크리아나 카틀리아를 한번 더 이래가 상세하게 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뭐쭉
자, 요 우리가 제가 큰 대형 오키드 다리움 아니십니까? 저는 여기에 좋아가지고 제가 일생 동안 해보고 싶었던 게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한참 멀지만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숲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숲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또 많이 그 해주시는 분 협조해 주시는 분이 여기에 우리 부양에 오시는 고객분이 요거는 심어 놓고 가셨어요. 심어 놓고 가셔 가지고 요 품종도 맞죠. 요 품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는 품종을 잘라서 이제 그걸 해 가지고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교환해 가지고 이미 이제 저희들은 많이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 보시면은 조그만한 거 하나 있습니까? 이 심었는데 아래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해 가지고 요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타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내년 되는 되면 저 키, 제 키를 넘어서 저 위에까지 가겠습니다. 저기 이제 꽃 호접란이 이제 지금 이제 꽃들 피어 가지고 피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뭐 그런 아니십니까? 난초가 정말 제대로 활착해서 자라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 늘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는 꽃이 지금 꽃망울이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오키드 파크는 오키드 아니십니까? 파크는 난초는 요거는 하루아침에 이제 식물처럼 아니십니까? 하루아침에 아니십니까? 이게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평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 평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래 가지고 힘이 있을 때까지는 아니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만들어 볼 거예요. 저기 한번 봐보세요. 저 위에 꽃 나오는 건 나중에 오시면은 아마 꽃 완전히 잔치가 돼가 있을 거예요. 꽃잔치가 돼가 그때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전시회가 맞아질지는 지금 12일 남았는데 최대한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그냥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은 막 모든 식물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딜란이고. 오늘도 이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니십니까?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요거는 지금 꽃이 한창 많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시회 때 되면 확 만개를 나겠습니다. 얘네들 하나 특성상 꽃이 피면서 뒤쪽은 말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도 줄여 있지 않습니까? 요거 딱 타이밍이 맞네. 전시회 딱 오면은 딱 피어가지고 예쁜 짓 하겠습니다. 그죠? 아, 여기도 이제 지금, 이그스타나, 여기에 연한, 이제 연한 티포색으로 피는데, 여기 이제 내년 되면 아마 웅장하게 피지 싶습니다. 계속 이제 지금 요 안에도 지금 꽃들 저 스스로 꽃들 만들어내네요. 만들어내 가지고 요도 저쪽에 요도 나오고 요 위에도 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 연중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부작은 연중을 아니십니까? 이래 가지고 필것 같아요. 물 조절만 잘하면은 여기에 조그만한 데서 4송이가 피었습니다. 부양에서 나중에 결코 이렇게 해 가려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멋진 그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아니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이게 안타깝게도 꽃이 지네요. 꽃이 지 가지고 요 위에 다음 이제 꽃들은 제대로 감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전시회 오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깨구리가 청개구리가 보이죠? 청개구리가 꽃에 뛰어다니면서 파리들을 그 꿀빨아먹으러 온 파리들을 그러니까 꽃대 아마 청개구리들한테 꽃이 시달려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꽃이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요쪽에는 보면 철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 여기에 1년 365일 꽃부터 있는 아이들입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1년 365일 꽃이 붙어 있는 아이. 그것도 조그만하게 이래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아, 실레리아나,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실레리아나 꽃들이 지금 꽃대가 많이 다 자라 나오고 있어요. 실레리아나들이. 요것도 한 3월, 3, 4월 되면은 확 만개를 하겠죠, 그죠? 만개를 해가지고 예쁜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야, 덴드럼 제 키를 넘었습니다. 요 한번 봐보세요. 제 키를 넘었습니다. 자주에도 오시면은 멋진 꽃 많이 피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안쪽에 보면은 요 덴드로비엄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가 있어요. 피어가 있는데, 피어가 있는데 요즘 추위 때문에 이 택배도 보내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부양해서만 눈요기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 그 파피오들이 대풍이에요. 파피오들이 진짜 많이 폈습니다. 파피오가 저리 햇빛들 보려고 뒤로 다 돌아내하고 원수전 것처럼 안 있습니까? 그저 그래 안 하고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다 돌아가지고 피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바깥에 이제 이래가지고 이건 많이 이제 심어놨고 이놈들도 수입해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더만 이제 개우 이제 지금 목숨 부지를 합니다. 부지를 해가지고 이게 살아날지 제가 뭐 의문입니다.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부양은 항상 수입을 내와도 바로 직거래는 판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는 안 하고 어느 정도 순환을 시켜가지고 살수 있고 꽃들 확인 후에 저희들이 판매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꽃들 사가지고 죽이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실레리아나입니다. 진짜 꽃 한번 봐보세요. 이향 나나? 아, 향이 살짝 나네. 야, 진짜 얘 어떻게 이래가지고 입술 이런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실레리아나 찾는 것 같아. 다 저리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쪽으로 조금 더 가면서 저쪽 안에 우리 부양의 워크레나 이 정도 돼도 지금 저희들이 물을 안 주고 발브만 잘 길렀으면은 잘 길렀으면은 물을 안 주도 않습니까? 그죠? 물을 안 주고 되도록이면 길으셔야 꽃들이란 신화에서 뿌리를 많이 낼 거예요. 물을 영안 주면 안 되고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 번을 주셔야 될 겁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해야 탈수 증세가 안날 거예요. 저번에 비가 와가 오늘 이쪽에 남부 지방에 비가 온다 해서 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물을 뭐 날씨가 조금 추운 관계로 물을 안 주고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 가지고 아 여기도 잠깐 아참 그동안에 많이 이래 가지고 벌써 갔다 이래 가지고 이 누가 이렇게 갖다 놨지?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걸 엄청나게 누가 갖다 놨네. 정글입니다, 정글. 봐보세요, 그죠? 블루스타 꽃들이 만발합니다, 올해는. 주 안에까지 제가 뭐 가지는 못하겠고 잠깐 열어가지고 쭉 한번 땡겨 볼까요?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땡겼나?
야, 저는 요 아이도 참 마음에 들어. 이게 올려올 때마다 반입만 조금씩 이렇게 물이 들어가 와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예뻐. 문이 있는 거는 이래가 목이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가고. 요 아이들도 꽃이 나와야 되겠는데 왜안 나오지? 지금 못 나올 시기가 됐는데. 꽃이 나오려나? 항상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강연하는 거요 이제 저희들이 수입해가지고 실내리아나 코스예요. 실내리아나 코스고 요쪽에는 이제 호주 그냥 일반 발레니십스 호접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입해가지고 순화 과정을 지키고 있는 거. 저희들 몬스테라 알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하고 이 저쪽에도 보이시죠? 주 앞에 하가 메다분 있어요. 메다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키워가면서 있습니까? 조금씩 저렴하게 저희들은 분양합니다. 여기에 잠깐 가볼까요? 제가 항상 저희들이 자랑하는 거는 우리 해그리님도 마찬가지 계란보다 더 큽니다. 발브가. 나중에 전시회 오셔서 뭐 의심스러우면 전시회 오셔가지고 이런 걸 보시면 될 거예요. 제 엄지손가락을 넣어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제 엄지손가락은 앞에 오가 있습니다. 앞에 오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밟으면 다 이렇습니다. 봐보세요. 물 주는 그 타이밍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정확하게 딱 지켜주면은 이 꽃들은 이렇게 꽃이란다. 발브는 이렇게 예쁘게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부양해 유튜브 잘 보시고 이 유튜브 영상 잘 보셔가지고 물 주는 게그 타이밍만 정확하게 잘 잡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딱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발브가 완성되고 나서 물을 끊으니까. 요 안에 봐보세요. 바로 꽃들을 밀어 나온다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좋은 꽃, 건강한 아니십니까? 취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제가 조금 여기 너무 이게 관엽들은 물을 안 주면은 시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물을 좀 촉촉히 줬습니다. 줘가지고, 정글이 됐습니다. 정글이 돼가지고, 이 쳐다보면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1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야 이 모습을 다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 오전 마이너스 옵니다. 여기도 저희 NC 클리아 같은 거 아니십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 막 꽃들을 쫙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전시회 오면은 그 웅장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요 우리 NC 클리아 부작을 보시면은 뭐 오시는 분마다 항상 감탄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그 시기를 딱못 맞췄습니다. 이게 뭐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십니까? 그죠? 여기에 그래나 여기에 저희 대만산 해가지고 팔았는데 저희들 이 정도 꽃이 예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걸 사실 제가 비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래 일본산이라고 뽀쏘기가 팔아다 있습니까? 요거는 이게 가격이 꽤 높게 나오는 종이에요.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지 이제 대만에서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있으면 저희들도 뭐저그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아마 내년에도 요걸 좀더 수입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이제 구입 하실 수 있도록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아 주니.
아직 몬테아줄이 좀 이래가지고 물을 늦게까지 주스 그러나 아직까지 꽃은 나오지를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고 요쪽에도 이 아들도 꽃 하나 건졌습니다. 엄청나게 꽃 좋습니다. 올해 이것도 지난해 꽃이 피었는데 조금만 있습니까? 이게 뭐 물을 계속 주는 상태에서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나쁘게 놓았는데 올해는 이쪽에는 조금 위에는 깔끔하게 놓았습니다. 위에는 깔끔하게 놓아가지고 올해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물방울인데 이것도 조금 상태가 형성이 되다가 있습니까? 제가 아마 물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데 조금은 내년에는 모든 행태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깔끔하게 노을이 못지않게 있습니까? 깔끔합니다. 올해 새로 이제 저희들이 물방울 하나 건져놔야 돼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모든 행태 피꽃이 다 들고 피꽃이 들고 이래가 물방울 행태가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첫 꽃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자기들이 갈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욱더 예쁘게 필것 같아요. 피워보겠습니다. 필것 같는 게 아니고 피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싱크엔 대나리를 피를 닮아가지고 후육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꽃이 좋은 것들은 그렇다면 요게 끝이 쨔빼하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나와줘야 꽃이 좋고 요 뒤가 요게 최소한 2cm에서 3cm가 돼야 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한번 요런 것도 잘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참조를 해보면은 좋을 겁니다. 요 지금 우리 저희들이 몇반 돼서 이런 건 이제 지금 올해 요번에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작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활착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10 이제 지금 12일 남았는데 12월 11일 10일 11일 12일 금토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경남 진주시 미천면 뻘땅이 544번지에서 이제 이래가 여기 전시회를 개최를 하는데 매년 올해 4회째예요. 4회째인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영상만 담아서 보여가지고 전시회는 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농장 출입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위드콜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어 저희 농장 출입을 하는데 오시면은 농장 그날은 3일 동안 우리 꽃들이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3일간은 농장 우리 저그 문을 개방을 시키겠습니다. 그 환기를 완전히 다 시킨 상태에서 관람하시고 특히 여기 오셔서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이래 대접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지만은 오셔서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안 벗는 범위 내에서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람을 꼭뭐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밖에 나가셔서 커피를 우리 커피라든가 이런 음료나 잠시 아니시면 다과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걸 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 드시면 될 겁니다. 드시고 아무쪼록 이 쳐다보면은 여기에 봐보세요. 부양에는 끊임없이 아니십니까? 우크라이나 우리 저희들이 아니었으면 전시회 때문에 전시 일정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뭐 판매도 판매기지만은 부양은 이렇게 많아도 아니었습니까? 판매 자체를 그걸 하기 전에는 잘그 뭡니까? 꽃이 확인하기 전에는 판매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안 하고 완전하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점 이제 각별히 이제 조금 유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여기도 와 여기도 전시회도 여기 꽃이 필랑 보니까 꽃이 그 조그만한 화분에서 8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뭐 제가 말 주변이 없는 그런 자그 속에서 또 길게 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이 하고 싶었습니다. 자랑이 하고 싶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영상을 오랫동안 찍었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지루하시더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한해 얼마 이제 한달 정도 남짓 남았는데 있습니까? 올해 꼭 이제 못다 이뤘던 이제 못다 했던 이제 성취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후회되지 않는 뭐 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